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가 마련한 여의도 하이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의도 하이킹 오늘이 125회 2월 7일 날 화요일 날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125회 제 여의도 하이킹은 이제 잘 아시죠? 우리 한국 정치의 이슈들을 딱 하나 프레임을 깨고 보자. 우리 정치가 만들어낸 프레임은 너무도 이거는 우리 정치의 적폐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 기득권을 온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상도 전라도 보수 진보 여당 야당 좌파 우파 이런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끝까지 공격하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아무 말 대단치 않은 식으로 그냥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여의도 하이킥은 단호히 그런 정치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깨고 오직 국민의 눈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시선으로 한번 우리 정치의 이슈들을 분석해보고 비판도 하고 또 때로는 대안도 모색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방송 여의도 하이킥 오늘 125번째 저희는 매 순간 제대로 이런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저도 대한민국의 이 천지TV에 여의도 하이킹 같은 이런 방송 하나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저희들은 오늘도 임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의 이런 또 취지에 함께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죠. 우리 정치평론계의 보석 같은 존재, 네, 분석과 전망의 달인,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 오늘도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이제 뭐 아무래도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봄은 왔는데 정치의 봄은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한결 포근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치 네, 봄 기운이 이제 네. 가슴을 올라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그리고 민주당은 사법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네. 어제 새벽에는 또 그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이 접경 네. 지역에서 네. 80년 만에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사상자가 엄청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하고 또 뭐 이 구조 결과에 네. 따라서는 수만 명까지도 예측된다고 하네요. 네, 네. 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이제 터키 뭐 새로 바뀐 이름이고 옛날에는 터키 지금은 네, 튀르키예 이렇게 네. 부르죠. 네. 그리고 이제 시리아는 그 내전 지역인 네. 그 한가운데서 이제 이 그 지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네. 바랍니다. 네, 우리 윤 대통령도 즉시 형제국 튀르키예에 지원단을 보내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수송기 군 수송기를 네. 파견하라고 네. 지시를 했고요. 정말 우리는 뭐 다른 나라보다 똑같습니다만 특히 또 튀르키예는 진짜 우리 형제국 아닙니까? 네, 형제의 나라라고 하죠. 네, 그래서 100만 불 뭐 긴급히 편성을 네.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네. 국민들도 좀 함께 좀 관심을 가지고 이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나서 엄청난 사상자가 지금 몇 명이 사망자인지도 안전자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큰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형제국이라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우리 한국 관광에 가면은 그렇게 또 좋아한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다 형제국이라 그러면서 맥주도 그냥 주고 사진도 찍고 뭐 그러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이제 포근하게 대해주는 그런 나라가 몇 개가 있죠. 그렇죠. 네. 뭐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베트남이 이제 부상을 했고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그 갔다 온 데가 있죠. 네. 아랍에미리트. 아 그렇죠. 네. 네, 우리 이제 그 아크부대라고 네, 네. 우리 거기도 또 코리안 하면 또 그냥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거의 형제국인데 이번에는 이게 튀르키예 지진은 지난번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뭐 나카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한 40배 정도 되는 위력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네, 주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튀르키예 네, 희생자들 참 빨리 좀 복구하고 수습해서 일상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주제 첫 번째 주제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왜 안철수를 저격했나? 아, 이 제목부터가 아주 강력합니다. 왜 저격했나. 자,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딱 한 달입니다. 그죠? 딱 한 달 남았는데, 3월 8일이니까.
그동안에 이제 김기현, 안철수 이런 두 사람 중심으로 이제 양강 구도가 사실 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앞선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 앞서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수가, 큰 변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한 용산 대통령실이 작심하고 안철수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 적. 오, 이거 보통 발언이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조선일보에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철수는 국정 운영의 적이다. 이게 이제 5일 날 대통령의 발언을 관계자가 언론에 브리핑하는 네.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월요일 날 거의 모든 이제 조간 일면에 톱으로 실렸죠. 네, 그래서 그럼 이 발언이 왜 나왔냐? 그러니까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 사퇴 이후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선두를 달리다가 안철수 의원이 역전을 했고 또 그 격차가 이제 점점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안철수 의원 대세론 형성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작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대 김기현 의원으로 가면 안철수가 유리한 구도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분석도 해드렸는데 네. 이 구도를 안철수 의원 대 윤석열 플러스 김기현 구도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을 바꿔서 네, 네. 이게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는데 이제 제동을 좀 거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윤 대통령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그 이후에 예. 국무총리나 내지는 과기부 장관이나 뭐 경기지사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맡으라고 좀 권했다고 이제 그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나왔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이 세 가지를 다 거부를 하고 당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분당갑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요. 이러면서 사실 윤 대통령 그 국정 구상에는 안철수 의원이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출마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제 1위가 되고 네. 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 출마할 때 여러 참모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김기현 의원이 이 대선 주자도 아니고 또 울산이라서 그렇게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밀어붙였는데 최근에 선거 판세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이제 강력한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그러면서 만들고 있는 거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어야 될 것도 네. 사실은 안철수 의원도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뭐 윤 안연대, 심지어 안철수 윤, 예. 안윤연대, 예.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면서 마치 윤 대통령 마음이 본인한테 있는 것처럼 좀 과대포장한, 과대홍보한 측면도 빈미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목은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는 또 새로운 위기가 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을 만든 공동 협력자인데 또 공동 집권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 5일 날 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경로하는 발을 했다고 합니다. 경로. 대통령이 경로. 이거 간단치가 않은 거죠.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네.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적 통제 참 좋아하는군요, 이게. 정치학에서는 이게 최악의 프레임인데, 이게. 아무튼, 적으로 의식될 것이다. 그 밑에 윤한연대, 안철수 의원이 맡았던 윤한연대에 대해서는 경제와 안보 상황이 막중한데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당 전당대회에 끌어들어서 윤한연대 운운하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인 행태이고 도를 넘는 무례의 극치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센 바람 보셨습니까? 적, 무리의 극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했고
거기다 또 대통령실도 5일 안철수 의원의 유난연대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수행인데 위에죠. 대통령실에 또 추가 브리핑 내용입니다. 국정수행에 매진 중인 대통령을 후보 자신과 통일하게 세워놓고 선거 캠페인에 넣는 거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실까지도 나서고 있습니다.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건 대통령실의 발언. 또 그 밑에 볼까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5일에 정진석 비대위원을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격노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떤 경우든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그런 시도는 지양돼야 마땅합니다. 도와 지나칠 경우에는 저희들도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분명히 경고합니다. 6일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상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강한 어떤 뭐 이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고 뭐 적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 전당대회 방향은 어떻게 갈까요? 그리고 유 대통령이 왜 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앞서 뭐 전체적인 얘기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안철수 의원까지 이전에도 지금 이준석 사실 밀어냈잖아요. 그죠? 유승민도 밀어냈고 또 누굽니까? 나경원 또 저 의원도 밀어냈고 또 이번에 또 안철수까지 특히 안철수를 이렇게 밀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세야도 국면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의석수가 현재 국민의힘이 115석밖에 안 되고요. 민주당이 이제 169석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당의 강력한 국정운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이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를 만들어서 이게 그 이 다가올 내년 총선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참모들을 비롯한 이제 많은 인물들을 공천을 해서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그것을 토대로 후반기 국정운영을 강력히 드라이브 걸겠다. 이런 이제 그 목표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고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안철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서 국정운영을 같이 하기에는 다소 이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안철수 의원이 예상외로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뭐 레임덕이라든지 예, 뭐 이런 어떤 이제 당내 불협화음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중국은 안철수 당대표 중심으로 또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세계일보 창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보통 한 5, 6위권 차기 주자 순위에서 네. 맴돌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전당대회 국면에서 인지도가 급상승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어서 3위로 올라왔거든요. 3위로.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여권 차기 주자 1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고 네. 그렇죠. 이제 권력의 추가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서 안철수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총선 공천을 앞두고 힘의 균형이 이렇게 이제 당 쪽으로 옮겨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강하게 우려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뭐 지금 30%대에 지금 불과하지 않습니까? 임기 1년도 채 아직 안 됐는데 국정 운영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지금 뭐 얘기가 쏟아져서 나오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가 지금 없는 상황. 근데 전당대회에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정국의 중심은 안철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안철수는 차기 대선 주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역할이 별로 없는 거죠. 거의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목을.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뭐 공산주의자, 뭐 정국 구상 맞지 않다, 뭐 정체성이 어떻다, 온갖 하면서도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를. 미련하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직접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대통령의 격노한 발언 이거 꼭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의 경고 의지가 이제 드러나니까 안철수 의원이 전격적으로 어제 미리 잡아놓았던 일정들을 다 이제 취소 또는 수년시켜버렸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경로와 경고가 나왔으니까 좀 몸을 낮춰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말이 공개된 다음에 6일 날 안철수 의원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하루 동안 이제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문제가 됐던 윤핵관이란 발언이라든지 윤한연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한 발을 후퇴를 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 개입은 이 정치 중립에 관한 문제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여전히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철수 의원이 이제 몸을 맞춘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하고 계속 이 갈등 관계로 확산될 경우에 네. 사실 이제 전당대회 그 당원이 한 8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네. 이런 이제 우려를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 몸을 낮춘 다음에 오늘 다시 이제 일정을 재개했고요. 오늘 오전에 당권주자들 정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참석해서 정견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아침 일찍부터 안철수 의원이 사퇴한다는 지라시가 돌았습니다. 집권가에. 아, 그래요? 이 지라시가 쭉 돌았는데 이 지라시들 기초로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네. 사퇴설이 도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약간 여유를 가지면서 김기현 의원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받아 넘기면서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게 어딨냐? 끝까지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사실 안철수 의원의 이 흠 중에 하나인데요. 뭐 모든 선거에 나갈 때마다 또 경선에 나갈 때마다 이름 때문에 그런지 철수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철수설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철수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안 철수잖아요. 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도 뭐 안 철수한다 그랬는데 그때 철수를 했습니다. 네, 그 철수설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죠. 저희들은 사람 이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만은 아마 안철수 의원한테도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 뭐 또다시 이제 사퇴 얘기가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됐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아무튼 이제 안철수 의원은 어제 일정을 다 취소를 했고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했던 배경은 보니까 상황 점검 및 전국 구상을 위해서 일정이 조정됐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고요. 좀 조정됐다 얘기를 했고 또 요일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그 메시지가 이제 전달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는 사실 제가 준비했죠. 조정됐다는 얘기고 그 밑에 6일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안철수 의원 얘기는 사실 제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한연대라든지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실 줄도 제가 몰랐습니다. 윤한연대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단일화할 때 인수위원장을 할 때 그때 썼던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또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의 이 발언은 진정성 있어 보입니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둘이가 연대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앞에 자꾸 김장연대 뭐 하니까 자꾸 내보고 안철수 의원이 자꾸 나보고 무슨 뭐 친윤이 아니니 뭐 비윤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윤 대통령과 안철수는 연대하고 있다. 지금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당권 경쟁에 윤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안 연단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앞서 우리 소장님도 뭐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얘기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런 뜻은 아니고 만약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이 당무 개입은 할 말했습니다. 보실까요?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당내 경선 개입하는 거 이 자체가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는 얘기죠,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당비 300만 원 낸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소속은 국민의힘 소속이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특정 이 정당에 특히 여당에 이렇게 좀 심각하게 개입을 해서 당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뭐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뭐 창당도 안 했습니까? 당을 깨고 그냥 자기를 지지해준 정당을 두둥대어버리고 창당도 해버리고 또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경로에 한 발 물러서서 무문화출 모습을 보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해석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분위기. 요거는 마침 또 우리 정치 평론계의 전망의 달인이 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저도 정치 실무를 한 20년 가까이 했고 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강한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나 내지는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발언이라서 그 여파가 사실 가늠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이제 급속히 이렇게 추격을 해서 역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이 뭐 유난연대라고 너무 좀 세게 나간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이제 단일과 공동정부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명분, 그러니까 명분은 저희가 민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전대 출마의 민심이 내지는 명분이 안철수 의원한테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핵심 당원들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무엇보다도 차기 주자다. 네. 그리고 수도권의 이제 중도 확장성, 203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고, 하나 더 이제 지적할 게 있는데, 사실 TK하고 PK 민심은 좀 묘하게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TK 쪽에서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우리가 대장이다. 보수의 심장이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PK 쪽을 좀 은근히 엿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안철수 의원도 부산 출신이긴 한데요. 이제 주로 활동 무대가 서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김기현 의원은 이제 부산도 아니고 울산이다. 예, 그런 면에서 TK 쪽에서도 선뜻 김기현 당대표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네. 그래서 TK 쪽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이제 상당히 우위를 지켰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 유리한 선거 지형이 형성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윤김연대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강력한 이제 후원군을 김기현 의원이 구축을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양측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좀 부드럽게 지금의 위기 국면을 탈출을 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전을 주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믿음을 준다면 제가 보기에 우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도 이게 그 윤심에만 기댈 것이 아니고 김기현 의원의 어떤 장점, 그러니까 이런 매력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부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각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김기현 의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한나라당의 소장파였거든요. 네, 그럼요. 뭐 수요 모임 멤버이기도 네, 했고 네. 남원정과 남경필 원희룡 정명국과 함께 한나라당의 이제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안 되면서 그러니까 윤심만 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선거운동을 펼쳤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제야말로 김기현 의원의 능력을 그러니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그 관전 포인트가 조금 더 이제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우위를 얘기하는 것도 조금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김기현 의원은 김기현의 칼날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의 이런 국면을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안철수야말로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핵심적인 핵심이다.
요것만 부각한다고 하면 안철수의 상승 기조는 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철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괴멸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네. 그런 의지가 저는 좀 필요해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 달 남은 선거운동 양강대결 흥미진진합니다. 두 분은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은 피가 바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경하는 저희들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정말 뜨거운 이런 두 사람의 대결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탈당 후 신당 창당 나선다? 이게 뭐죠? 자, 국민의힘 전당대 한 달 앞두고 터져 나온 이 발언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냥 해본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당권 장악이 좀 더 가시화되고 김기현 의원이 계속 처지자 당내에서 이런 흐름을 끊기 위해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책사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 이분은 또 김기현 의원의 혼외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의 핵심 멤버라고 봐야 되겠죠.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치 갔는데 이런 거는 뭐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 소장님입니다. 소장님. 네. 어떤 경우도 이 얘기가 그냥 농담으로 하나 말한 얘기로 나온 건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안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평 변호사가 김기현 의원 혼회장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또 다른 언론에 출연을 해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네임덕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겠다 이런 발언은 그러니까 지지층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다. 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지 말라. 안철수 의원한테는 윤심이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양강 구도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의 윤심 후보다 이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네, 그러면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국정 운영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윤핵관을 언급하면 네. 언급하면 뭐 이런 전제로 이제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철수 의원은 윤심이 아니다. 게다가 안철수 의원에 대한 반윤 프레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을 사실 반윤 프레임을 씌워서 주지 않쳤지 않습니까? 네.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냈는데 이게 제2의 나경원, 제2의 유승민 전 의원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프레임 전략이다. 자,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만약에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안철수 의원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했겠죠. 대통령 탈당을 먼저 대통령 측근인사, 핵심인사가 했습니다. 저 이거 발언 한번 볼까요? 신평 변호사가 5일에 한 인터뷰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네. 윤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또는 그 이전부터 국민의힘에 계속 몸을 담가야 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계의 이 공격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에 별로 애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말이에요. 여차하면 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당해버리면 국민의힘은 집권당이 아닙니다. 새로 집권당을 만든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또 3일 날 심평 변호사가 페북에서 한 얘기는 좀 노골적입니다. 3일 날 한 얘기는 네. 안철수 의원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한발 치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 몰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뭐 자신의 의견이고 윤 대통령과 교감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교감은 없었겠죠. 이거 교감이 있었으면 큰일 날 문제죠. 없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소장님 네.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탈당해가지고 신당을 만들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별로 봅니다. 별로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임기 초반 아닙니까? 네. 아직 1년도 안 지났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이라는 그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타협할 수 있다. 공천 지분을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타협을 해서 국정 운영에 이 중기적으로는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탈당을 해서 정계 개편을 한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아, 그렇죠. 사실 아까 노무현 대통령 사례 말씀하셨는데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해갖고 그해 선거에서 152석 과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소추,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뭐 50%까지 네. 올라갔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 40% 전후, 30% 중후반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고 또 신당을 만들기 위한 정계 개편을 시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협력할 수밖에 없다.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자, 신당 창당 나선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분석과 전망의 달인 우리 응용 소장님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타협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타협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또 신당 창당해서 성공한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 보셨죠? 잠깐은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폐조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도 그 그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이 적대감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그것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을 만들어냈고 문재인 정부에도 비극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또 그대로 할까? 그러나 또 여의치 않아도 윤 대통령 스승께서는 신당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일진실지 참 궁금한 대목인데 일단 우리 소장님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 한번 짚어보시죠.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의원으로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싶은 그게도 솔직히 듭니다. 워낙 갈등 구조가 지금 복잡하고 치열합니다. 안철수 의원까지도 이미 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요즘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사실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출마는 안 했습니다만 이준석 개가 있죠. 천하람 후보 저희 천지TV에도 한번 출연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아주 극찬한 인물입니다.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까지 소장파 활동하는지 참 미래가 전망된다. 심지어 대구 출신인데 전라남도 순천에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깨기 위해서.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서. 괜찮죠? 질문 들어서 말로 시원시원하게 나와요. 저도 사진 좋게 봤는데 우리 소장님이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아무튼 이 천하람 후보도 나서고 있는데. 자, 소장님. 네. 이준석의 최고위원도 있죠. 최고위원도 몇 명 지금 있고. 또 당 대표에도 천하람 변호사 등등에서 이제 이른바 이준석계 크게 보면은 이준석계가 뛰고 있는데 특히 천하람 변호사가 대표에 나선 것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천하람 지역위원장은 이준석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이준석 전 대표 사실 그러니까 말을 좀 잘하시는 분이고 말도 많은 분이고 네. 원래 정치하는 분들은 좀 말을 잘하시고 말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가만히 있을까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네. 그런데 천하람 지역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이 출마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아. 이를테면 이제 청년 정치 얘기를 계속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만약에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 6명이거든요. 네. 이 중에 2명이 탈락하고 그러니까 4명이 본경선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뭐 4위, 5위권이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잘하면 컷오프를 통과할 수도 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컷오프를 통과하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청년 정치의 파워를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본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다면 그럴 가능성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철수하게 되면 네. 결선에 진출할 수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더라도 이 캐스팅 노트를 줄 수 있다. 누군가를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이렇게 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계 중에 허은화 비례대표 의원이 지금 이제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차 컷오프 13명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허은화 의원에 대한 우회적인 그런 지원이, 네, 지원이 가능하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이게 정치의 영향은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닌 거죠.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의 의미, 효과, 그리고 결과를 같이 볼 수 있어야 정치판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지난 4일 페북에 올린 걸 볼까요? 요즘에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자, 심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탈당 후 신당 창당 요 언급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이런 주장의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맞죠? 그죠? 큽니다. 만약 이것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면 대통령실은 부연 설명을 해야 하며 심평 변호사가 전혀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무리한 발언을 통해서 당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라면 즉각 후원 회장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뭐 이거는 맞는 발언 같죠. 그죠?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이고 대통령실은 부연 설명을 해야 하고 뭐 대통령은 그러나 이거는 대통령실은 심평 변호사가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에 물을 건 아니고 지금 과연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의 후원인 후원회장도 내놓아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천하람 변호사, 천하람 위원장도 5일 페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윤 대통령의 탈당 후 신당 창당이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즉각 심평 변호사를 해촉하라. 대통령실도 심평 변호사의 사실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대응을 할까요? 대응하면 더 문제가 커지죠. 대응을 할까고 김기현 의원도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또 천하람 변호사, 천하람 후보도 이렇게 지금 치고 나오면서 뭔가 김기현 후보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당내에 이준석계의 어떤 일부 전진을 도울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청년 정치의 가능성을 그 힘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판에 이준석 전 대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판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잘 되면은 결승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뭐 천하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박난 거죠. 당선된다면은 뭐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그런 측면에서 천하람 변호사의 당권 도전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그죠?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갔습니다. 세 번째 주제! 아, 민주당 이상민 탄핵안 당론 발의 강행하는 이유! 아,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왜 당론 발의 강행을 할까요? 아, 물론 명분도 있습니다만, 또, 효과, 또, 과정, 다 짚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자, 민주당이 결국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야삼당 같이 했죠. 그동안에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노하니까 해임 건의안 왜 이제는 해임하라고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어제도 그럴 마음 전혀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는데 아마 내일 정도 이제 표결을 할 것 같죠. 뭐 통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서는. 자, 그러는데 소장님. 네. 자, 이 탄핵소추안 사실 당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 자칫하면은 이 좋은 카드를 그냥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당내에 좀 비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 어디에 네, 있을까요? 네, 일단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당내 일각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요. 네. 네, 우선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헌재에서 이제 헌재 심사 재판관이 총 9명인데 이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과연 통과될 수 있냐. 그러니까 사실 탄핵 소추안은 구체적으로 법률을 위반해야 네. 소가 가결 법률 위반. 네. 그렇습니다. 헌법과 네. 법률을 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그렇습니다. 위반했느냐. 네. 이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이게 헌재를 통과하지 못하면 역풍이 있을 거 아니냐. 네. 그게 그 6개월 동안 헌재, 6개월 안에 헌재에서 심판을 내야 네. 되는데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후쯤에 헌재가 부결한다. 그럼 총선이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그 후폭풍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의 기소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검찰이 두 번 불려와서 조사를 네. 받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성남 FC 의혹,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장동 유래동 의혹인데요. 대장동 유래동 의혹의 조사를 아직 못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1일이나 일요일 12일 검찰 출석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쌍방울과 관련된 대북 송금 뭐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뇌물죄 기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조사 대상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조사들이 끝나게 되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카드를 하나 확보하겠다. 그것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맞불 작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불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장외투쟁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세 가지 카드가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강력한 카드는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고요. 그리고 마침 지난 5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이태원 참사 100일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여야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이게 이제 추모 대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또 유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니까, 네. 이상민 그 탄핵 소추안입니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어저께 국회 보고했다. 네. 이렇게 본회의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내일 정도에 이제 표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통과되겠죠, 본회의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해야 되는데요. 원래 이제 그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에 이게 그 법사위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법사위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법사위는 지금 여당 김도우 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법사위는 이제 패스해서 네.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제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은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바로 통과된 것과 동시에 직무 정지. 그 다음에 이제 헌재로 넘어가서 헌재에서 이제 위법 사안을 다투는 건데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뭐 3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끝나야 될 텐데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기각 또는 뭐 각하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또 고민이 있었는데 총선을 특히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방금 우리 수사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그냥 검찰 소환에만 응하는 이건 야당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 있었던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집회에서도 이상민 뭐 탄핵 또는 뭐 사퇴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계속 이제까지 치감을 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강하게 이상민 사퇴 정안 되면은 지금 탄핵 아니라도 제출해 달라고. 진신담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화답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결국은 징계 탄핵안을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내일 표결할 텐데 그 이후에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국회 통과되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행안부에 새로운 그 실세 차관을 임명을 해서 빈 공백 없이 행안부를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얘기도 들릴 정도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과 대통령실, 민주당과 정부는 지금 힘 대 힘, 강 대 강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변인이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6일 날 의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상민 장관이 정치 도의적 책임을 주고 물러나기를 바랐는데 거부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재정의원 과반수 찬성이 됩니다.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또 여기다가 이제 또 야 3당 같이 뭉치면 더 많아지겠죠. 국회 통과는 뭐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 문제는 일단 이제 헌법재판소 넘겨놓고 또 다른 문제에 또 집중을 또 뭐 김건희 여사 또 무슨 뭐 특검제도 이런 걸로 문제를 봐. 계속 정치권은 강대강에 충돌하는 모양새고 지금 민주당은 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도 그동안 몇 번 얘기 나왔다가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올린 겁니다. 그 끝은 어떨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한테 큰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반대로 민주당한테 오히려 치명타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순서는 지금 이렇게 전국은 끝을 양쪽도 안 모르면서 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은 또 양쪽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 사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소장님도 약간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 네. 이제 이거는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헌법재판소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헌법에도 나와있다시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된다. 이건 구체적 위반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헌정사를 보면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게 딱 세 번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네.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결국 헌재 가서 부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17년 3월 이제 헌재에 가서 가결이 됐는데 그때 가결 이유가 헌법과 법률을 국정 수행 과정에서 강범위하게 위반했다. 이게 이제 그 사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최순실과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개명해서 최소원인데요. 예, 최서원한테 예, 광범위하게 법률에 없는 헌법에 없는 그런 이제 권력을 위임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네. 됐었고요. 그리고 2021년 재작년이죠.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이 국회에서 이제 가결을 했는데요. 탄핵이 됐었죠. 네. 예, 예, 가결했는데 이분이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퇴직을 했기 때문에 파면 불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려면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떤 헌법을 어떤 법률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는지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네, 포괄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출했겠죠. 보니까 현재 탄핵소추안 심판에서는 위반 사실에 초래한 결과의 중대성과 파면에 따른 손익 비교 형량을 보게 된다. 이것만 보는 거 아니죠.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이 더 먼저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민주당도 좀 자신이 없어 보여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현재 인용을 약간 한 거,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또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배와 탄핵에 따른 손익 비교 형량을 봐서도 우리로서는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과연 그럴까요? 소장님은 좀 부정적으로 봤고 저도 사실 부정적입니다.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전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고요. 그러나 고위 관계자들 얘기는 우리 헌정사에서 굉장히 내밀되어 있죠. 아픈 선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일일이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죠. 전망은 국회 통과는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재에서 인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않아 보인다. 제대로 전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 아, 이번에 북한 소식을 보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 개성의 비극,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야,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북한 개성의 비극,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 이 북한 개성하면은 북한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 남쪽하고 가깝고 넓은 평야가 있고 고려의 수도이고 또뭐 노동자들이 북한에서도 개성 노동자들은 뭐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자 도시인데 최근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아사자들의 속출이 되는 겁니다. 소장님,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칸부를 개성에 직접 파견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네. 지금은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며칠 아, 전, 지난주까지만 나 해도. 그럼요. 네, 그래서 이 혹한까지 겹쳐서 일가족이 동사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이러면서 북한 내부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위 간부를 개성에 파견을 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라. 이제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이나 파견을 했는데 첫 번째 당 간부를 파견한 다음에 그러니까 국정 가격의 절반, 그러니까 가격을 반으로 깎아서 아, 식량을 이제 공급하라고 지시를 좀 했는데, 싸게 공급해라.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안 먹히니까 아, 두 번째 당 간부를 파견한 다음에는 무료로 배식해라, 무료로 무료까지. 급식해라, 나눠줘라.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말에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소위 장마당, 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나라 네. 시장 같은 거죠. 네. 골목시장. 이것을 폐지를 하고, 이 곡물의 유통 생산을 직접 통제하라고 이제 그 밀어붙였다고 아, 합니다. 신양곡 정책이라고 그렇군요. 하는데요. 장마당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네, 또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급이 없으면 그리고 쌀은 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경도 지금 이제 아, 그 그렇죠. 차단되어 있는 네. 상황이고 이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개성이 평양 다음으로 이제 잘 사는 그렇습니다. 동네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네,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대목은 북한의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식량 사정이 안 좋다고 했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엄청 추웠습니다만 북한은 뭐 당연히 더 추웠겠죠. 유엔 식량 농업 기구 FAO라고 하죠. 지난해 7월에 발표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 그래서 뭐 스위스라든지 이렇게 중립국에서 북한에 식량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아, 그때 우리도 제공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뭐 대북 제재라든지 또는 분위기상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북한도 여기에 이제 대북 소식통이 6일 보도한 내용을 따르면은 최근에 개성시에서 식량 난으로 하루에 수십 명씩 아 준비를 보시면 아 수십 명씩입니다. 몇 명도 아니고 하루에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혹한 피해까지 겹쳐서 극심한 생활고로 자살자까지 속출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나 고위 간부를 현재로 파견을 했지만은 결국은 무상 배급을 해야 할 정도로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아, 그래서 북한에서도 지금 뉴스를 보면은 식량 문제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애국미 헌납 운동, 애국미를 헌납을 받으면은 그걸 개성에다 주려고. 여기서 만약에 시민들이 반란,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애국미 헌납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언론 매체에서도 당 중앙기관 간부들이 국가의 양국가를 헌납한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를테면 함흥시 당 간부께서 뭐쌀 2,000승을 애국미 헌납했다 이런 소식들을 쭉 하면서 따라서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개성시의 이 눈물, 개성의 비극은 그냥 놓은 얘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쪽도 설명이 김정일 위원장 지시로 지난해 장마당을 배제한 채 곡물의 생산 유통을 통제하는 신양국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공식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소장님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개성시에는 더 다급한 그런 SOS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해 말에 이어서 또 바로 소집이 두 달 소집이 됐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북한에서는 그만큼 식량난에 대해서 어떤 그 정부적인 차원의 대처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당이 나서라.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소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러니까 전원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통상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한두 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2월, 그러니까 이달 말에 다시 그 전원회의를 소집해라. 네. 이렇게 이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아. 네, 그만큼 북한 식량 사정이 다급하다. 이렇게 이제 그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전원회의가 열리면 식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 이게 이제 중심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국무부에서도 북한 그 대북 식량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식량 문제는 인도적 지원은 비핵화랑 별개다. 아, 국경을 개방해라. 이렇게 이제 북한에 촉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지금 북한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식량 문제를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런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물론 터키에도 보냅니다만은 뭐 터키는 형제 국가고 북한은 형제 국가가 아니라 한핏줄 아닙니까? 남는 쌀은 북한에다가 제공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한 그런 어떤 그 포용 정신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 6일 보도한 내용을 따르면은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이달 하순경에 노동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고 의제도 보니까 농업의 올바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당면한 농사에 필요한 해당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한 총리의 과제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농업 문제에 심각하게 골몰하고 있다. 우리 소장님은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좀 남는 쌀을 북한에다 인도적인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렇게 쟁취하는 건 상당히 좀 마음이 따뜻합니다. 남북 간에 모처럼 만에 이런 것이 또 기회로 삼아서 지금까지 대결이 적이 아니라 이제는 좀 한민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번 그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소식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